롤체는 귀튜브. 처음에 곡궁 드세요. 요렇게. 자, 미스 포춘. 자, 마법공학 살포시 사주면서 진행해 볼 거고요. 마공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티어 올리려면 마공만 한 게 없어, 또. 자, 이번 템, 장갑, 좋아요. 자, 쓸만한 거, 방패진 약점 고전압. 고전압으로 갑시다. 어? 빌드업 이러면 좋은데? 프로키 쓸 거고, 요들 나오면 쓸 거고, 일단 요거 올려보고, 요거 팔고, 마무리. 와, 이러면 빌드업 너무 편하죠? 요들 섞으면서. 좋아요. 일단 요렇게 올리는 것까진 맞고, 일단 저 3라운드까진 질게요. 스태틱 먼저 받고 싶어서 좀 지겠습니다. 저조. 나이스. 살살 맞았죠? 자, 여기서 딕스 사주시고, 깽깽이 발은 팔아줄게요. 너도 팔고, 스웨인 사주면 좋아요. 어, 또 살살 맞았는데요? 나이스. 좋다. 그리고 지금 녹턴 안쓸 거니까, 그냥 팔아. 지금 안 써. 지금은 그냥 돈을 좀잘 모아볼게요. 뽀삐? 뽀삐도 안쓸 건데. 이거, 이기면 요거 두 마리 팔고 이자 보고, 지면은 세 마리 팔고 이자 보죠. 제가 마법공학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템이 좀 중요하고요. 이성작이 중요해서, 질땐 확실하게 져서 돈을 잘 모으고, 8레벨 때 11의 이성 찾는 것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11의 이성 찾고, 템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 진짜 쉬워지니까, 보여드릴게요. 얘까지만 잡아줘, 얘들아. 얘까지만, 아, 일단 이자. 일단 저는 연운을 먹고 스태틱부터 만들 거예요. 스테릭. 자, 이 친구는 팔아줄 거고요. 지금 살만한 거 전혀 없죠? 그냥 스태틱 코르키 주고 일단 마무리. 지팡이도 넣어놓죠. 그리고 최대한 살살 지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배치 봐주면서 좀 많이 잡을 수 있는 배치로 가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한 마리도 못 잡았고요. 자, 코르키 페어 좋고요. 딕스 페어 팔아버리고 싶은데. 그리고 4연패를 했을 때는 5연패를 거의 무조건 해주셔야 좋습니다. 최대한 약한 사람 없나 있나 확인해주면서 진행해주면 될것 같고요. 다 세네요. 자, 뽀삐까지만. 어? 덱스까지만. 욕심인가요? 욕심인가요? 욕심. 아, 이자 봅니다. 자, 지금 상황 나쁘지만은 않아요. 자, 어, 루시안 나이스. 루시안 나와주면 스웨인이랑 마공 되면서 쌍발총 돼서 좋아요. 자, 좋은 거 뜨자. 곡궁. 어, 스웨인 페어 좋고, 코르키 이성 좋고요. 음전자나 곡궁 떠주면 좋아요. 템은 구인수 스태틱 수훈입니다. 나비. 어, 루시안 페어 좋고요. 레벨업 누르고, 나르도 사보고. 지금 사비전 안 되니까 살짝 요렇게 섞어주는 게좀더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50원 모였죠? 마공 사주면서, 좀 모아주면서 가는 걸로 진행할게요. 어때요? 너무 쉽죠?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구인수 스태틱 수훈 같은 거는 그냥 먼저 잘 떠준 루시안이나 코르키한테 주고 빌드업 하시면 돼요. 이겼는데 뭐 지금부터 연승하면 되니까 뭐 나쁘드. 그리고 애초에 비전이랑 뭐 쌍발총 요런 거 섞으면서 가면 피 관리가 잘 돼서 요들이랑 섞으면서 돈까지 잘 벌어주면 일석이조. 자, 자르반 뽀삐는 팔게요. 그리고 요거 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자 1원 손해니까 레벨업 누를게요. 이렇게 사비전까지 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실드량이 좀더 높아지면서 뭐잘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르 팔고 이자 보자. 만약에 사교계 자리가 좀 바닥열이라 좋다, 그러면은 나르랑 세나 쓰면서 이사교계 바꾸 가는 것도 좋아요. 자, 이번 상대 올해 루빌덱이죠. 일단 잘 이겨 준것 같고요. 좋아요. 자, 루덴 메아리 고물상 재생의 바람. 지금 당장은 루데네 메아리가 좋고요. 진짜 마법 공학만 생각하면 재생의 바람이 좋거든요. 마공만 생각하자. 마공만 보고 갈게요. 그리고 아이템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훈 스태틱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다음에는 일단 수훈부터 만들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하필 1등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와, 너무 세다. 오! 이건 먹어야 돼요. 곡궁 11이다? 먹어야 됩니다. 템도 구인수 되죠? 이럴 땐 먹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수훈 먼저가 아니라 그냥 11을 먼저.
자, 이거 팔아줄 거고요. 그리고 11을 나온 순간부터는 11만 안 물리면 바꿔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진짜 안 물린다면? 제가 그냥 일성작으로 얼마나 센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 요런 거 내리면서 6마공이 되네요. 6마공 올려줍니다. 필요 없는 거 팔고 이자. 레벨업 됐네요. 다행히 올렸다. 자, 한번 볼게요. 그냥 세요. 일성이지만 셉니다. 잘 보세요. 자, 스킬 쓸 때부터 세요. 스킬 쓰고 마공 터질 때 이때 센 겁니다. 재생으로 한번 버티고 스태틱 딜 주면서 딜라인 녹이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도 지금 7렙이죠. 7렙인데 좀 쉽게 이겼죠, 생각보다. 자, 요거 이성 붙여주시고 난동꾼 하나 올려서 조금 체력적인 여유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7렙 때 진짜 못 버틸 조합이다 그러면은 7렙 리롤 해가지고 어떻게든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버틸만 하다 생각해서 그냥 8렙을 가줄 거예요. 자, 11만 안 물리면 쉬워요, 진짜. 이분도 7렙이죠. 전투중강체 2개. 자, 살거 없습니다. 8레벨 때 넣을 거 없으면 4타격대로 넣죠, 일단. 웬만하면 알리스타 넣어서 한 자리 빼주고, 그 다음에 남은 한 자리는 실코를 넣어주는 편이에요. 얘 스킬 빨리 쓰려고. 자, 음전자. 나이스. 풀템 완성. 자, 필요 없는 거 팔고. 마법공학? 루시안 이성. 나와. 와우. 난동꾼으로 갈게요. 어차피 8렙 찍고 난동꾼 안 섞여가지고 요거 빼고 섞어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 턴에 좀 많이 돌리죠. 한 40번 정도? 이거 주고. 그리고 나머지 템들로는 그냥 뭐 모렐로 하나 정도 있으면 좀 무난하고요. 나머지 템은 좀 고민해볼게요. 진짜 저는 실코 블루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실코 블루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그냥 앞에서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 덱이라서 11회가 빨리 녹여줄 거거든요, 이성작 되면. 자, 돈 많죠? 지금 돌려줍니다. 11회 이성과 알리스타 잘 찾아주시면 돼요. 왜안 나오는 거 같지?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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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까지만. 4타격 되니까 한번 버텨볼게요. 필요 없는 거 다시 팔고. 바이는 안 씁니다. 징크스도 쓰면은 그냥 뭐 9렙 정도 때 쓰고 싶은 생각? 일단 가져가긴 할 건데 쓰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다음 턴에 찾읍시다, 11을. 11을 이성이랑 알리스타 이성만 되면은 그때부터 그냥 9렙 가집니다. 6마공 넣으면. 지금도 충분히 세죠. 나를 팔게요. 자, 나와주세요. 징크스 이성 되면 그냥 넣으면 돼요. 나이스. 11을. 어? 이건 그냥 넣을게요. 나와주면 넣어야지. 자, 이거 팔고 11을. 11을. 이상하다. 이렇게 잘 뜨는 거 같지?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저는 웬만하면 수웨인을 내립니다. 이거 안 붙였네, 말하다가. 웬만하면 수웨인을 내리는데, 잠깐만, 이거 힘좀 주고, 얘 주죠? 웬만하면 수웨인을 빼는 게 노퍼니 CC기 이렇게 뒤에 걸어주는 거, 요게 좋고, 자르반은 1코짜리지만 타격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수웨인을 빼주는 편이에요. 자, 요거는 징크스가 없어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코 있으면은 풀템이죠. 그냥 드셔도 돼요. 저는 그냥 실코 먹습니다. 실코가 있고 없고 차이도 좀 크기 때문에 바로 먹을게요. 자, 이거 리롤해서 알리스타 2성까지 찾아주고 11의 2성이 아직도 안 됐네요. 그리고 근데 요거 원래 징크스 빼고 넣는 건데? 그냥 11의 2성 찾고 9렙 가서 실코 넣죠. 괜히 가져왔다 이거. 리롤. 11을까지만.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9렙 가서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자. 얼마나 셀지. 그냥 셉니다, 그냥. 그리고 알리스타를 쓰기 때문에 상대방 배치 보면서 알리스타가 잘 파고들 수 있게 상대 딜러 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 팔고, 요것도 지금 팔게요.
자, 여기서는 마공이라 굳이 수호자 보호막을 받고 싶진 않고요. 얘네들이 다 세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것도 피읍이니까 후반에 좋은 천축으로 갑시다. 자, 그리고 만나는 상대에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만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놓으면은 쿵쾅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배치하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안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배치했죠? 안 만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긴 잘 만났네요, 근데. 쿵쾅. 요런 식으로. 요런 배치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세죠? 자, 징크스 견제. 징크스 혹시 쓰는 사람이 있나요? 살짝 볼까요? 징크스. 그리고 여기 겹치신 분이 있는데 팔렘 리롤에서 안 나오셨죠? 근데 왜 팔마공이지? 부럽네요. 그래가지고 이성작이 좀 중요한데 팔마공이면 솔직히 이성작 안 중요합니다. 팔마공이 진짜 좋아요. 자, 벨트 모렐로 하나 떴고요. 근데 징크스 있어서 굳이 모렐로 일단 팔고 이거 정했습니다. 그냥 모렐로에 침장이랑 블루 실코 줄게요. 블루 실코도 제가 좋다 했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9렙 갈수 있으니까 보여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침장은 알리스타를 주면 좋은 게 그냥 앞쪽에 상대방 메인 딜러가 있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편하긴 해요. 아니면은 녹턴 주는 게 좋습니다. 배치가 좀 편하니까. 자, 그냥 촥촥촥 날려주면 끝. 진짜 징크스가 의미가 없죠. 징크스 방금 떨어졌습니다. 이미 끝났고 게임은. 자, 이번 상대 삼성발총. 뭐 삼성 된게 없으니까 여기 너무 귀엽죠. 귀엽다. 지금 알리가 죽으려고 하죠. 이럴 때 실코 버프 촥 걸어주면 그때 좋은 거예요. 귀엽다. 아, 띄워주겠다. 띄워줘도 돼. 이때 실코가 궁 한번 써주는데, 이쁘게. 궁 거의 두번 쓰죠. 세번 쓰죠, 거의. 여기는 시비르가 띄워줬지만 그래도 알리가 잘 파고들어서 CC기로 딜로스 내준 덕분에 이겨. 졌죠? 이겨, 이겨, 이겨. 그렇지. 징크스 피바까지 줄게요. 천축 있어서 굳이 의미까지는 없는데 더안 죽으라고. 자, 먹고 여기까지. 일단 일로 갔을 것 같거든요. 11은 안 갔네. 일단 팔마공이랑 싸우는 거 볼게요. 팔마공 진짜 좋거든요. 팔마공이 진짜 차원이 달라요. 아, 마공 차이. 11을 튕기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전 피읍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저는 피읍이 있거든요. 자, 살거 없고 레벨업. 이거 9렙 50킵으로 삼성 싹다 보죠. 자, 이번 상대는 마법사인가요? 합의전 3도련 돌연변이는 사이버네틱. 얘들아 해줘. 자, 보호막으로 버티면 돼. 피흡해 이제. 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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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피하고 나이스 징크스 피바. 블루가 떴네요. 뭐야, 괜히 안 좋았다. 이러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블루 녹턴을 주고 처음에 저격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두세요. 아니면 자르반한테 블루를 주고 공속 버프를 바로 받고 시작해도 됩니다.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지금 수운이 없어서 아마 녹턴으로 할것 같긴 합니다.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자, 돌려. 녹턴 2성이라도 주면 안 되나, 근데? 일단 실코 2성까진 찍어볼게요. 실코 2성. 실코 2성? 실코를 보여드릴게요. 실코. 실코는 얘가 받게 해주시면 되고. 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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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블루 실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좋은지, 왜 하려고 했는지. 어, 이건 졌네. 어, 아직 모른다. 실고 변신? 아직 모른다. 오케이, 일단 졌습니다. 배치하면 이겨요. 배치를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자, 녹턴 2성, 실고 3성, 녹턴 2성, 녹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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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턴. 왜 안 나와? 나와. 녹턴 한 마리만. 한 마리. 어? 이분 피하셨네? 오케이, 1초 0초 배치 하시는 거 확인했습니다. 0초 배치. 자, 꿍꿍. 자, 실코야 변신시켜줘. 그렇지, 알리스타 한 번 더 꿍꿍. 징크스 변신됐고, 꿍꿍. 꿍꿍을 진짜 거의 3, 4번 썼죠? 안 죽고. 자, 이거 사고 리롤, 리롤, 리롤. 실코 삼성 가자. 이거는 그냥 이 아리만 따라갈게요. 사실 너 따라갈 거야. 아리는 어차피 스킬을 블루라 잘 쓰기 때문에 빅블을 한번 침장 먹여주고 진행합니다. 왜 징크스가 바로 변신했지? 징크스야 죽지마. 오케이, 할 일 다 하고 죽었어. 만족. 꿍꿍. 어? 어? 괜찮아요? 자, 리롤. 뭐라도 나와. 어? 여기만 죽으면 11을 다 풀리거든요? 일단 돈 좀 모아보죠. 그리고 워익이랑 싸울 때 그냥 요렇게만 하면 돼요. 워익 앞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세요. 보면 압니다. 자, 꿍꿍 모렐로 묻혀주고 때려주고 한 번 더 꿍꿍 모렐로 다시 묻히고 때려주고 꿍꿍 한 번 더 버텨줬을 때 11가 녹여주고 다시 변신하고 촤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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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은 끝. 이게 바로 실코. 루시아는 버리죠. 어? 팔마공 죽으셨다. 이러면은 11르 다 풀렸죠. 이판 11르만 볼게요. 아, 바꿨는데 손이 느렸다. 나이스. 클론이라 일단 이긴 걸로 할게요. 자, 루시안 팔고. 어? 아, 루시안 삼성 각이었네? 자, 이번에 돌려서 그냥 삼성 빨리 보죠. 3마리니까 충분해. 아, 루시안 안 사요. 4코짜리만 봐. 너 팔아. 아니, 11을 한 마리 정도는 일단, 한 마리만 줘봐, 일단.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줘봐.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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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네요. 자, 필요 없는 거 팔고. 어, 워위가 얘 지켜. 시비를 지켜. 징크스 보여줘, 마비. 아, 나 여기랑 떠야 돼? 리롤, 리롤, 리롤. 루시안 삼성이나 볼걸. 하하. 루시안 삼성이나 볼걸. 무조건 알리스타가 워윙 마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워윙 마크 해. 꽝꽝. 링크스가 또 실고 버프로 버텨주고 그때 다굴 해주면서. 어? 역시 워황.